이정국 한인밀집 지역뉴스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는 15일 화상 정상회담을 가지게 됩니다. 백악관은 이번 정상회담 내내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의도와 우선순위를 분명히 할 것이며 중국에 대한 우리의 우려에 대해 분명하고 솔직하게 말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국가안보 우려를 이유로 화웨이 등 중국 업체의 통신장비 사용 허가를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 법안은 미 연방통신위원회가 특정 기업의 제품에 대해 허가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상하원의 압도적인 찬성을 받아 통과되었습니다. 유튜브가 컨텐츠의 실어여 수를 비공개하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유튜브 측은 이번 조치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는 실어여 테러를 막아내 크리에이터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직장인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시작된 재택근무가 지속된다면 임금의 5% 삭감까지 감소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 정부가 구인난 속 지난 9월에만 440만 명의 근로자가 직장을 그만두며 미국 내 대퇴직 사태가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9월 가장 높은 퇴사율을 보인 산업은 예술, 엔터테인먼트, 주 및 지방정부 교육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판매 규모에서 세계 제1의 의약재 및 건강 관련 제품 기업인 미국의 존슨앤존슨사가 두 개 상장 기업으로 분할한다고 밝혔습니다. 밴드에이드 반창고, 타이레놀, 구강청결제 리스테린, 스킨케어 브랜드인 아비노와 뉴트로지나 등이 소비자 건강 부문으로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또 백신 등 제약 부문은 앞으로도 계속 존슨앤존슨이라는 사명을 사용하게 됩니다. 한국산 식품, 생활용품, 가전용품, 반려동물 사료 등 다양한 제품과 아마존과 같은 온라인 한인 오픈마켓 kshopinusa.com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직구도 가능합니다. kshopinusa.com입니다. 지금 무료 회원 가입하시면 특별 혜택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kshopinusa.com입니다. 트리플A가 추수감사절 연휴 기간 여행량이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근접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한 달 전 기준 교통안전국 TSA 직원의 단 60%만이 최소 1회 백신 접종을 받았기에 도로와 공항이 매우 혼잡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품격 정보주간지 PNS 제공 LA, 오시 등 미서부 한인밀집 지역 소식입니다. LA시에서 최근 실시되고 있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에 반발해 LA 경찰 노조가 제기한 강제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LA 경찰관들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LA시가 요구하는 대로 백신 접종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남가주 오렌지 카운티 플러턴시 힐크레스트 공원에 세워진 오각형의 비석에는 6.25 전쟁 당시 미군 전사자 36,591명의 이름이 새겨진 기념비의 제막식이 열렸습니다. 한글을 단 10일 만에 가르치는 교재가 나왔습니다. 외국인들도 10일 후에는 신문, 책을 줄줄이 읽게 됩니다. 그런데 필요한 영어를 즉석에서 들을 수 있는 영어 라디오도 나왔습니다. 한글 교재 200, 영어 라디오 150불입니다. 오늘 특별히 코로나 백신을 맞으신 분께는 한글 교재 99불, 영어 라디오도 99불에 드립니다. 전화 213-480-1200, 웹사이트 파리파리라디오.com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뉴욕, 뉴저지, 미 동부와 남부지역 등 한인 밀집지역 소식입니다. 경찰이 뉴욕 센트럴파크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의 용의자를 공개 수배하고 나섰습니다. 피해 여성은 뒤에서 용의자에게 붙들린 뒤 목이 졸려 기절을 당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뉴욕 경찰은 비슷한 시각 인근 지역에서 또 다른 성폭행 사건이 있었다 밝히며 순찰을 강화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나치가 약탈했던 인상주의 화가 빈센트 반 고흐의 수채화 작품 건초 더미가 뉴욕 크리스티 경매에 출품됐던 가운데 3,580만 달러에 판매되었습니다. 역대 반 고흐 작품 중 최고가입니다. 콜로라도 주의 ICU 중환자실 병상의 95%가 차는 등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는 추세가 계속되자 제러드 폴리스 주지사가 콜로라도를 고위험 코로나19 상태로 선언하고 18세 이상의 모든 성인이 부스터샷을 접종받을 수 있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고령자와 고위험군에게만 추가 부스터샷 접종을 허용한 FDA와 CDC의 지침과 반대되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비영리단체 클린업 레이크가 지난 5월부터 레이크타워에서 정화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프로젝트에 참가한 스쿠버 다이버들은 지금까지 휴대폰과 전자담배, 포커칩 등 18,000파운드 이상의 쓰레기를 수거했다고 밝혔습니다.
루이지아나주에서 지난 7일 열린 전미 시니어 경기 육상 100m 대회에서 1916년생 올해 105세의 줄리아 호킨스 할머니가 1분 2초 95의 기록으로 결승점을 통과했습니다. 세계 최대 호텔 체인 기업의 상속녀 페리스 힐튼이 부록의 나이인 40세에 웨딩마치를 올렸습니다. 이들 커플은 지난 2019년 12월부터 연애를 시작해 무려 10년간의 연애 끝에 지난 2월 약혼 소식을 전했습니다. 새 신랑 리움은 미 명문 콜롬비아대 출신 작가 겸 사업가입니다. 한국 방문 시 꼭 필요한 휴대전화 심카드, 무제한 데이터와 국제전화를 포함해 30일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kshopinusa.com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판매점 문의도 받고 있습니다. 전화 서부지역 213-700-3366, 중부 918-500-0395, 동부 718-619-7008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